조국 전 장관의 책이 나왔습니다. 출판사인 한길사의 김원호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자서전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를 묻자 김 대표는 기록의 의미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저자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었고 출판사에서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전력 투구해서 만들었다며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의 시간, 그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일까요? 책을 소개하는 글의 서두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국의 육성으로 듣는 아픔과 진실의 기록. 2019년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했다고 말하는 조국의 시간.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꿈꿔왔던 검찰개혁을 공직자로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의 시간을 가감없이 담아냈다고 하는 그의 책 내용 일부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법무부 장관 적임자와 관련해 문재인 이사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는 관중에게 질문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관중은 크게 웃었지만 나는 당황했다. 사실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한 김선수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 적임자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고민이 커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께 의논드렸다.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청와대 안팎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도 상의했는데 다들 같은 의견이었다. 대부분은 내 고향인 부산이나 내가 오래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 등 적지 출마를 권했다. 정치인으로 변신하라는 요구였다. 고민이 깊어졌다. 의아하고 궁금하다. 이 보도의 최초 정보 제공자는 누구였을까? 첫째, 표창장이 재발급되었음을 알고 있고, 둘째,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알리고 싶은 사람만이 검찰 또는 언론에 제보할 수 있다. 검찰은 강사 유괴실 PC를 확보하기 전이다. 누구일까? 동양대 관계자 외에는 없다. 내가 자진 사퇴하거나 장관 지명에 철회되었다면 보수 야당과 언론은 검찰 개혁에 동참했을까? 검찰은 검찰 개혁 법안 통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을까? 역사는 가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대체 내가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인가? 딸은 아반떼를 타는데 포르쉐는 어디서 튀어나온 차인가? 나와 가족은 유학 시절을 제외하고 한 번도 외제차를 탄 적이 없다. 아들은 오히려 학급폭력의 피해자였고 가해 학생들은 학교를 떠났다는 공식 기록이 있는데 아들이 성희롱을 했다니 이 무슨 음해인가? 검찰은 압수수색 이후 내가 사모펀드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접지 않고 나와 내 가족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로 나아갔다. 멸문지화의 문을 연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2017년 5월 내가 민정수석이 된 후 딸이 받은 장학금 액수 총 600만원을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나와 노 원장님을 기소했다. 얼토당토하는 기소였다. 나에게 뇌물범의 낙인을 찍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가슴속 깊이 모욕감을 느꼈다. 노 원장님께 정말 죄송했다. 학업에 적응하지 못한 지도학생에게 준 장학금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고 두려우셨을까 싶다.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 수혜율은 2016년 81.4%, 2017년 78.6%, 2018년 95.4%라는 점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 적이 없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내부 비리는 제외되거나 최소화되었다. 윤석열 검찰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라는 어이없는 질문을 보수야당, 언론, 농객 등이 유포한다. 공수처 검사의 비리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한다. 검찰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공수처를 감시할 것이다. 보수 언론은 공수처 흠집내기 취재를 벌일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추국금지 절차 위반 수사의 2척과 제2척 과정에서 검찰과 언론은 각 출범한 공수처를 쉴 새 없이 몰아세우고 있지 않은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 시작되었다. 수십 개의 칼날이 쑤시고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가족의 살과 뼈가 베이고 끊기고 피가 튀는 모습을 두 눈 뜨고 보아야 하는 절통이었다. 나 전 의원의 딸 대학 성적이 D0에서 A+로 수정되는 등 10회 대포 상향 정정되었는데 검찰은 이것을 강사의 재량이라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만약 내 딸의 성적이 이렇게 수정되었다면 검찰은 어떤 행동을 했을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결국은 제도와
제도화라고 봅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디딜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일지 모르지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조국 수호, 우리가 조국이다를 외친 시민들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구호는 나에 대한 우상화도 개인 숭배도 아니었다. 촛불 시민들은 나의 한계와 흠을 직시하면서도 폭주하는 검찰에 경고하고 검찰개혁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이 구호를 외쳤던 것이다. OECD 최고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진 한국 주권자의 의식을 폄훼하면 안 된다. 내 사건의 수사가 공소권 없음,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가 내리는 결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희망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도륙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은 엄청났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생환, 그것이면 좋겠다. 권력기관 개혁을 피고인으로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보다 검치가 우위였다. 그는 영웅에서 반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에 대해서 유명인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9년 8월 9일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한다. 검찰, 언론, 보수 야당 카르텔이 유포해놓은 허위 사실이 압도적으로 전파되어 있다.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의 시선에서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의 역사를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집필은 힘들었다.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저는 다시 정치적으로 재소환되었다. 여당 일각에서도 선거 패배가 조국 탓이라고 한다. 저를 밟고 전진하시길 바란다. 불신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수백만 명의 촛불 시민들께 바친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저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주호영 의원은 회고록을 발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국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조국 씨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라도 대한민국을 내로남불, 아집의 사회로 되돌리려고 한다며 다시 강화문으로, 서초동으로 분열시키고 싶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왜 부인 정경심 씨가 구속되어 있고 4.7 재보궐선거에서 왜 20대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고 왜 공정이 시대의 아젠데가 되었는지 조국 씨는 아직 모르나 보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주호영이 분열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의 당대표가 되어 대한민국의 시간을 미래로 이끌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려면 조국기, 조국 플러스 태극기 부대에 아부해야 하고 그러면 당신과 민심의 괴리는 커지고 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을 향해 하여튼 이 친구의 멘탈은 연구 대상이라며 또 책을 써야 하나, 제목은 국민이 겪은 조국의 시간이라고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전날에도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소식에 가지가지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최근 회고록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을 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조국은 스스로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이자 순교자로 자처하며 숭앙받고 싶겠지만 그는 문재인 정부에 거의 성공할 뻔한 검찰 말살을 위해 벌인 음모와 정치 프로그램을 들통내는 가장 취약한 허점이자 구멍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회고록을 출간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새삼 재삼 확인하기 위해 저 음모론의 저서를 돈 주고 사야 한다는 게 많이 피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 책은 잘 팔릴 테고 유대인이 세계 전복을 꿈꾼다는 음모론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듯이 검찰 쿠데타 음모론도 그 생명력이 질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조국 사건이 한 개인의 그리고 한 가족의 고난이 전 지구적 재앙인 코로나19보다 한때 이 나라에선 더 중요했던 현대판 욕기라며 표창장 의지도 안 믿고
사모펀드에 조국 부부가 관여했다는 주장도 안 믿는다는 어느 시인의 고백과 그에 절절히 동조하고 있는 교수들이라며 조 전 장관을 정조준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서전 출간 경위에 관해 조 전 장관의 전날 쓴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조국의 실현은 개인사가 아니다라며 조국의 실현은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돼선 안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개혁사라고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촛불시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 앞장서 나갔던 그에게 검찰의 강력한 저항 한가운데로 돌진했던 그에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과 여론재판의 불화살바지가 된 그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단 없는 개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서민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조국은 세계 최고 멘탈왕이라며 보통 사람 같으면 쪽팔려서 때려치울 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음에도 여전히 정의의 화신인 척하고 자신을 변호하는 책을 낸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나도 멘탈 강하기로 자부하지만 조국에 비하면 내 멘탈은 깃털보다 가볍고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금방 녹아 없어질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서 교수는 나는 죽지 않았다. 죽을 수 없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의 흠결을 알면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 회고록의 한 대목을 인용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런 오글거리는 문장을 쓰고 또 그걸 책으로 낼 생각을 하는 것일까? 난 조국에게 항복한다. 안 말릴 테니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라고 전했습니다. 조국의 시간, 여러분은 어떤 책으로 느껴지시나요?